아니 뭐라도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. 아 그러지 말라고. 환존이 간속 중이라고요? 환존도 다 못 알았어요? 우리가 지금 비해 대안이 없어가지고 네. 그 정보는 알 수가 없네. 저희는 환존선을 물어봤지는 않았는데 여기는. 하는데 네. 환율이 200만 티까지 찍었다가 지금 192만 티까지 내려왔다. 단속 중이라는 얘기지 닫았다고 하진 않았으니까. 화설 단속이 4일 정도 된 것 같아요. 네, 환전소 중에서 그러니까 머니그램이나 이런 표시가 없는 환전소들이 있어요. 그런 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사설 단속, 사설을 얘기한다는 게. 그러니까 머니그램이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된 데는 아마 안 닫았을 거야. 그런 데는, 없는 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쳐주니까. 네. 그런데 좀 더 조금이라도 더 쳐주기도 하고, 이제 정식 등록된 데가 아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게 있겠죠. 지난번에 제가 있을 때도 환율이 많이 이렇게 될 때, 길이 내려가고 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, 보니까. 단속한다 하는 데는 그 이런 사설 쪽이고, 일반적으로는 뭐. 지금이 한 두 번째인데, 제가 있는 동안에. 200만 킵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, 지금. 그렇죠? 200만 킵이 되면 확 그런 단속이 엄청 심해지더라고요. 환전소는 문을 닫는다든가 이런 것들. 200만 킵에서 스탑되었어요. 아, 달라싸오 등 시내 사설 환전소가 다 문 닫았대. 그러니까 200만 킵 되면 그렇게 약간 드는 것 같아요, 그죠? 저도 200만 킵 딱 환전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192만 킵 됐잖아. 근데 아무래도 은행이랑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큰 돈을 조금 바꾸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환전소에서 하는 게 훨씬 이득이긴 하잖아요. 그때 200만 킬 됐을 때도 은행 환율은 190만 킬이 차 안 됐거든요. 0센 이상 차이가 났었거든요.